지금부터 2023년 한국게임협회장 신년 기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 교수 겸 한국게임협회 학술이사 이영숙입니다. 오늘 간담회 주제는 첫째, 문체부 게임 산업 정책평가, 둘째, P2E 향후 전망 및 정부 정책, 셋째, 최근 통계청장 발언 등 향후 게임 질병 코드 우려와 대응 방안, 넷째, 메타버스 산업 전망, 다섯째, 국회 문체위 법안 소위 김윤덕 의원 발언 분석과 확률형 아이템 법안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진행은 손을 먼저 드신 기자분들에게 분께 질문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정현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게임 쪽의 부장님들이 뭐라고 하나요? 동물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공진관. 사실 게임계 쪽의 기자분들이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의 기자분들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면 게임계 기자분들은 게임이라는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집착, 그러니까 애착이 강하게 합니다. 그 제품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제품 산업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점,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체가 언론계가 하나의 커뮤니티와 같은 그런 강한 뭐라고 하는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특별한 끝끝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고, 그런 게임업계가 산업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대해 항상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기자님들이십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고, 좁은 장소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좀 사유가 있었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현장에 산 15분 정도, 사실 15분 정도만 있으면 굉장히 이제 여유있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 현장에서 뵙고, 다른 기자님들을 온라인으로 저희 이제 코로나 했던 방식으로 추억을 했습니다만, 저희 이제 사무국 간사님이 문자하고 메일을 발송을 했는데, 3분 만에 30명이 넘는 기사가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됐냐면, 메일이 먼저나 문자가 먼저나, 그 다음에 총을 계산해야 되는, 15명을 이렇게 잘라내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곤란한, 이제 상황이 되버려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그럴 바에는, 코로나도 지금 거의 중심이 됐으니까, 오프라인으로 해서 전환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장소를 저기 물색을, 사실 토지 다른 방이었습니다. 했는데, 가장 큰 방이 이 방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좁은 장소에 제가 실례를 합니다. 실례입니다만 좀 불편하게 한 상황에서 제가 기자분들 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다시 여기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서 불 켜져 있을 때 뒤에 기자님들 보시는데 별 지장 없죠? 끌까요? 은속도 좋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저희가 필요하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끝나기 전이라도 저희가 필요하시다는 파워포인트를 제가 지금 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슈입니다만, 박범인 장관 취임으로 그건 실제로 게임원 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게임학회가 여러 차례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게임 패싱에 대해서 우려를 저희들이 말한 바 있었습니다. 성명서에서 저희에서도 심지어는 작년 국감에서도 게임 패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대통령 취임 이래로도 결국에는 국정과제 110가지의 게임이 배제되는
정말 놀라운 사태가 있었고, 저희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정원의 백시대응에 설마 게임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 법무부에서 무책도 없는 거고, 지금 박보기 장관의 취임을 없는 거거든요. 게임이 빠졌고,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입수한 순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여러 번 훑어봤어요. 이 자료를.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라는 건데, 게임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언급이 안 되는 거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성명서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문체부에서는, 그걸 이제, 이, 국회 문체위 보고 때 게임을, 게임이라는 파트를 제일 아래, OTT 웹툰 등 이제 쓰고난다면 제일 아래쪽에 그 그림 파일을 붙이는, 그림 파일을 붙여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걸 한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걸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강하게라고 해야 되고, 쉽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 업무보고, 저희는 이번에 이게 여기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업무보고를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전이 뭐냐면, 국민형 뛰어난 문화 매력 국가입니다. 그 K-Culture가 이끄는 국가도약, 어쩌고저쩌고, 또 지금 12월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K-콘텐츠라고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K-콘텐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K-콘텐츠 수출 강자 위상 강화, 또 K-관광, 국민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확대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 추진과에 대한 걸 보면 게임이나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K-컬처, K-컬처가 이끄는 국가번영, K-컬처 행복에 대한 국민, 그 다음 K-콘텐츠, 수출할 수 있는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지. 아, 그래서 이걸 제가요 이걸 표를 쭉 보고 새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보다가 게임 체인지어라는 말이 이제 꽂혔거든요. 쭉 훑어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 이게 게임구나. 게임이라고 보고 게임 체인지어긴 해도 게임 좀 아니네 라고 봤더니 역시 앞이 뭐냐면 K-콘텐츠입니다. K-콘텐츠. 왜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지. 저는 관광대국 K-컬처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게임이 누락됐습니다만 불행하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게임이 누락됐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는 게임 패스 이후에 있어서 수많은 현안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작년 국가 정감사에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K-게임 찾아봤습니다. 예상 찾아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게임 산업에 단연도 제작팀 사업을 도입하고 아래 부분입니다. 콘솔 등 전략 플랫폼을 육성한다. 이게 어떻게 게임 사업에서 된 전략입니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연도 제작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1년씩 짧게 지원했는데, 이제는 2년짜리, 3년짜리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업무보고에서 게임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5배 늘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해가지고 실제로 정말 좋은 게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좀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좀 나와줘야 보장 뭐라고 하면 단연도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콘솔 등 전략 플랫폼 육성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죠. 콘솔 등 전략 플랫폼 혹시 그 옛날에 MB 이명박 대통령에 있었던 혹시 그것도 그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MB 뭐라고 있었죠. 그 이야기. 아, 명텐도죠, 명텐도. 한번, 게이머들에게 주로 우려가 됐던. 그럼 콘솔은 전력 플랫폼 육성 안 해도 뭐 다 큰 기업을 알아서 좀 합니다. 콘솔처럼 들어가려고. 그래서 K-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예산 총 지출 규모가 8,400억입니다. 그럼 이 정도 게임 예산 그게 얼마나 되는지, 게임 예산 얼마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2023년 업무보고에서 또 게임을 패스팅하고 나아가서 게임 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이런 걸 정책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처음에 국군이 양반이 오셨을 때 비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을 의견 안정을 당연히 채울 테니까 그냥 한 10개월 정도로 인내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새 업무보고를 보면 또 나옵니다.
또 구체적으로 단연도 제작 비용 10천을 추진하고 90억짜리입니다. 신규가 마케팅 권력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게임 기업이 수요에 맞춰 직접 세척할 수 있는 해외 진출 바우처 72억입니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10억,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개최 5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 또 별표로 돼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문체부 자료를 보면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이랍니다. 우리가 수출액이 87천만 달러랍니다. 수출 콘텐츠의 70%를 수출하는 견인하는 게 게임 산업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별표 해가지고 강도점 해가지고 인물을 쓰지를 말든지 아니면 썼으면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에 맞게 수출에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콘텐츠 수출에 게임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게임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아니면 게임에서도 정말 우리가 게임 3강으로 들어가겠다든지 중국하고 미국을 위해서 일본을 지키고 게임 우리가 3강을 하겠습니다라든지 게임 규모에 있어서 뭔가 이런 게 좀 있어야 이게 비전 아닌가요? 새 업무보고를 해보면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밑에 좋은 말 콘텐츠 70%로 콘텐츠의 3분의 2가 게임입니다. 이거 다 이런 말 해놓고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단연도 제작진을 얼마나 많이 90억 원 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간판 정책이라고 내걸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이걸 좀 바꿔봤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살짝 바꿔봤더니 전혀 무리 없이 읽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꾼 겁니다. K-콘텐츠 수출 강자 위상 강화. 제가 이제 문체부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면 K-게임 수출 강자 위상 강화.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자유혁신. K-컬처가 이끄는 국가번영. 이것도 바꿔봤습니다. K-게임 이끄는 국가번영. 전혀 무리 없이 익힙니다. 밑에 공정연대 K-컬처를 행복해지는 국민. K-게임으로 행복해지는 국민. 전혀 위화감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게임을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반이 뭡니까? 아마 서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죠. 문화의 힘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저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게임의 힘으로 지역 균형 발전. 그럼 공정한 게임 접근비를 보장. 여기서 단어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만, 현장 속으로 다시 주는 K게임. 이러면, 다 게임을 하면 아무 무리가 없이 다 익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 또는 강한 문화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략에서 취해야 될 그런 기본 원칙입니다만 왜 게임을 자꾸 물타기 하고 희석하고 어떻게 보면 보기나마 게임을 무조건 싫어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조차 드는 상황입니다.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란 말. 게임을 혐오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지 않고서야 작년에 그렇게 업무보고 때 한번 파란이 있었는데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번 이렇게 새 업무보고 때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려고 보면서 혹시 이분은 게임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의미시 그래서 문체부에 묻고 싶습니다. 문체부에 장관실에 장관님 혹시 게임을 혐오하시나 게임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나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게임은 이건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우리 제 학회가 했던 겁니다만 학회가 저희 국회에서 포럼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장관이 조정환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 그때 저희가 아마 가을쯤에 했었거든요. 10월쯤에 했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게임이 어떤 정당과 친화적이고 어떤 정당과 게임에 대해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봤듯이 젊은 20대, 30대 표를 위해서는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게임에 대해서 모든 공적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박범계 장관이라는 그냥 정치인과 정당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보여드리고 2019년 저희가 했던 학회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동환 장관한테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게임 정책 이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00점 만점에 44.4점을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저희가 부여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여를 했고
그래서 초대 도종환 장관이 사실 이제 게임에 대한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비전문가였죠. 산업에 대한 비전문가였는데 이 양반이 이분이 16개월 동안 문체부가 추진한 정책에서 아주 디테일을 쪼갰습니다. 해외 진출, 생태계, 어쩌고 저쩌고 뭐 게임에 대한 인식에서 분들 다 쪼개서 평균에서 내봤더니 44.4점입니다. 대학에서 아마 다 지금 우리가 대학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F 기준이 60점입니다. 그러면 도종환 장관의 당시에 44.4점은 뭐냐면 F 기준조차도 충족할까? F 뭐 55점 이런 것도 아니고 한참 F 기준을 못 맞추는 정도의 학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문체부가 이 저희가 이제 발표했었는데 현장 국회에서 담당 과장이 와 계셨는데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때 문체부가 이제 비하를 말씀드리면 문체부가 저희한테 이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건데 저희가 했던 거는 학계하고 산업계 언론계 전문가에 대해서 1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평가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 학계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계 언론계에서 전체 이제 배포를 하고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산업계는 임원급 이상 그리고 언론계는 기자님들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언론계는 그 제안을 걸지 않았습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도 무작위로 하지 않고 일정한 5년 이상의 연구 경험을 가진 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 저희가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뭐냐면 여기는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해외 수출에 대한 것, 판호에 대한 정책 등등을 각각을 따라가지고 그 각각을 평균해냈더니 2.2가 나왔고 환상하니까 44점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장표를 문체부가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제가 오후 2시에 당일날 오전까지도 이 결과를 정수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 자기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셨던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께는 지금도 참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제 과장님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예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말 그분 많은 어려움을 줄 거고요. 나중에 끝나고. 그 다음에 그분 문책에서 제대로 요청했던 게 뭐냐면 이게 3번의 정책들을 포함해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문체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거 뭐냐면 도종환 장관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장관의 이름만 삭제해달라. 저희는 수용하겠다. 결과를.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설문 배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걸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됐었고요. 저희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에 대한 장관 평가를 해서 저희는 굉장히 매혹한 평가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평가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정당의 장관이 관계없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게임을 잘 이해하고 게임을 발전시키기 노력하는 장관이냐, 그런 정부냐, 그렇지 않은 정부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법무부가 저희 게임 또 패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문책을 요청을 드립니다. 2주 후까지, 오늘부터 해서 2주 후까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임을 관련해 공문을 요청하셨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니까 공문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접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좀 놀랐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까지 게임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요청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이런 이런 조사, 설문조사나 평가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체부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이렇게 이슈는 아닙니다. 저희는 원하는 것은 문체부가 좋은 게임 산업 정책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하지만 작년 1차 보고, 윤석열 대통령 12월 보고, 국회에서의 게임 패스 등등을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건 묵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예산, 어떻게 투입될 거예요? 예전인지. 적어도 저희들이 7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70%가 수출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면
8,400억에서 70% 18억 50억 5,600억이 게임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게임으로 다 와야 된다고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콘텐츠 분야의 예산 규모 8,500억이라면 적어도 4,000억을 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게임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짜여 있고 얼마만큼 늘어난 것인지 어떤 정책을 실시, 아까 뭐, 올해 단연 지나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방한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도대체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 안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단연도가 무슨 단연도 지나치는 사업이 어떻게 이 시도 확 탑에 올라가는 그런 사업 정책이 됩니까? 그래서 2주까지, 전까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달해 주시면, 공문 다른 날입니다. 그때는 전문가니까,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드려서, 그런 것들을 한국과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있고, 추후 게임 충분성이 얼마인지 등등을 정부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한 양반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평가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것. 저희는 이런 평가에 들어오고 꺼리낌이 없습니다. 학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피투어는 더블스 향 전망이 좋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피투어에서 특히 좀 놀라운 게 이런 이제 부분이잖아. 신년 병들 키워드 뭐 여전히 피투어 때문에 메타버스는 그렇다고 하고, P2E가 여전히 미래의 게임 미래 등등의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 P2E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P2E는 이미 소멸의 시점에 접어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P2E가 소멸 이전부터 P2E가 게임의 미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도 놀랍게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이냐면요. 마치 P2E가 처음에는 게임의 미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산업의 일각에서 그리고 산업을 대표하는 무슨 단체에서 P2E를 계속 가지고 흔들어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P2E가 게임의 미래다. P2E는 규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입장은 P2E 게임의 미래가 아니고, 그리고 P2E를 허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P2E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제 입장은 지난 3년 동안 일반됩니다.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P2E 같은 경우는 별로 어떠냐면 P2E 주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특히 P2E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제 조건을 했던 것은 P2E가 확률형 아이템하고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예를 들어 P2E는 확률형 아이템의 연동보다 이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를 자극하는 촉진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P2E를 하려면 정말 그 게임이 프리즈플레이 완전하게 무료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사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무료 게임이 된다. 세 번째가 청소년들의 게임 진입을 막아야 된다. 왜? 청소년편 받아야 해야 되니까. 네 번째, 코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코인이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코인 자체가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코인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어느 업체도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걸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고 만데 흔들어야 되는 거죠. P2E가 게임의 미래고,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묘하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문체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만, P2E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학회가, 정보학회가 같은 스탠스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P2E의 어떤 프로세스 경우는 왜 문체부가 이렇게 P2E에 대해서 들어오냐면요. 근데 바다 이야기 아무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다의 이야기 때요, 검찰에 의해서 문체부, 문체부가 세 번의 압수수색을 다니고요. 지금 그래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그때 악몽을 이야기합니다. 세 차에 걸쳐서 싹쓸어갔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문체부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바다 이야기를 전후해서 다섯 명의 과장이 다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 아우, 역대 과장님들 웬일이십니까? 굉장히 표정이 우울했어요. 심지어 실수만 하면 반가워서 과장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중에 보니까 과장이라는 게 책임을 누가 지는가를 자기들끼리 조정을 못 했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 과장님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했는데 서로 나중에 제가 좀 죄송하다는 그런 숙제가 들어가게 제가 한게 실수했구나. 서로 이제 누가 당신이 했던 거 아니야? 당신이 했던 거 아니야? 이거 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깨입고 앉아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제가 책임을 지으면 저희가 정말 감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B쪽에서 제 학교하고 같은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산업계에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흘리는 정보가 뭐냐면 P2E를 맡고 있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그 ICT 컨퍼런스를 제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과기부라고 베트남 정부라고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했습니다만 베트남 정부가 요구한 게 뭐냐면요. P2E라는 단어 다 빼라는 거예요. 모든 강연 제목에서. NFT도 빼라, 심지어 NFT도 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도 빼요. 그러니까 이 강연 순제목에 다 빼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실 베트남 현재 게임사는 그걸 못했거든요. 제목에 들어있었어요. 게임의 미래, 베트남 게임의 미래, 뭐 가상화폐, 어쨌든 NFT, 어쩌고저쩌고 메타버스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저희는 같이 못한다는 겁니다. 왜? 계속 베트남 게임회사가 그걸 흔들어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허용기들을 의사 못하는 겁니다. 베트남은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국하고 중국 같은 나라만 막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미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위믹 사태가 터졌죠. 근데 그 위믹 사태 이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끝까지 또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P2E 게임은 뭐냐면 본질이 코인 이코노미라는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고자 하면 distribution and trust, 유통과 신뢰가 핵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CEO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뭐냐면, 게임을 벗어나야 된다. 게임 내에서 맨날 온보딩 100개를 유통시켜봐야, 게임 내에서는 코인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게임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출연합니다. 게이머들은 사는 사람 아니라 파는 사람이에요. 게임에서 얻어두면, 그걸 팔려고 하는 겁니다. 흑철도 그렇고, 유닉스도 그렇고, 뭐, 드레이크가 그것도 그렇고, 팔려고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게임이 그 밖으로, 그 코인이라는 게 게임을 넘어서 밖으로 나와서 유통되지 않으면 결국 그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브랜드도 게임사를 한국 사회에서 산업계로 들어가면 게임사라는, 그 게임 산업은 이 트러스트라는 신뢰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최근에 트럭시 등등에서 게임 사업의 신뢰, 유저들의 신뢰도 깨지고 있는데요. 근데 산업에서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에서 게임사들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게임사가 발행하는 코인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금융권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금융권 이제 이 CEO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구심을 느껴야, 의구심을 느낀 분을 바라봅니다, 게임사를. 신뢰할 수 있네요. 근데 결국 이번에 어쨌든 터졌습니다. 유닉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상당히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제는 조금 우리가 현실을 이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옳았는지. 자, 피트니까 지금도 미래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제, 즉, 그때 저는 피트 이슈를 주체적 이슈로 봅니다. P2E라는 그 구조가 아니라 P2E에서 결국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사회적으로 침체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영 애터가 고립이 끊어라는데 어느 게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P2E 가려면 정말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걸 각오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산업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메타버스에 대한 구글 트렌드 어제 검색 결과입니다. 구글 트렌드는 25% 0.25% 떨어져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메타버스는 급격한 하반기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만 해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고 NFT 이야기하면 주가가 폭등하고 심지어 엔시소프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 물론 이제 그때 뛰셨던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이고 빠져나온 것 같다는 좀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상한가? 근데 어디 쇼크인데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전체에는 그 이슈가 유행이 꺼졌기 때문에 이걸 구글 트렌드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정말 보석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사라져도 메타버스에서 하는 그 모듈들, 요소들은 살아서 생존합니다. 여기는 VR 안 없습니다. 그리고 VR에서 실제 기술 측정을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기업들을 생존하고 다만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돈들 때문에 보석이 오기 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이전에 키워드였던 AR, VR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AR, VR이 잘 안 되니까 메타버스라는 걸 물타기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내는데 다시 우리가 FM으로 가야 된다. 쓸데없이 메타버스가 뭐 정의도 뭐 이런 거 맨날 이야기해봐야 안 됩니다. 뭐 라이프 로깅 뭐 이런 거 옛날에 2000년인가 그런 네 가지 정의 이야기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VR, AR 같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출발점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VR, AR과 VR, AR과 같은 그야말로 실감 미디어죠. 실감과 재팬도 같은 커뮤니티 기반 콘텐츠를 분리해야 된다. 그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섞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엄청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개를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VR이나 AR은 VR, AR에 맞는 정보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재팬도 같은 커뮤니티 기반 콘텐츠 내버리면 됩니다. 로블록스도 내버리면 되고 재팬도 내버리면 됩니다. 그냥 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두루 움직이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계속 정리정책을 하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슈가 되고 메타버스와 게임 뭐 규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향후 제도약을 위해서는 지금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AR, VR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는 규제에서 게임과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움직이고 있기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모르겠습니다. 문제들도 제가 좀 쏘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 아까 P2E에서 문제들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한때 묶고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게임법이 규제를 하면 됩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자율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자율규제를 왜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말씀드린 전문입니다. 메타버스를 하강위로 적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누구로도 죽을 경우 죽습니다. 이제는 굳이 규제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미 이렇게 하강위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수익물의 구축이 실패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앞으로 그래서 법으로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메타버스라는 그 파이는 작아질 거기 때문에 그건 남아있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팬톡을 위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물음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비난이 시작했다. 그럼 재팬톡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재팬톡 같은 그 커뮤니티만 서비스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굳이 게임을 규제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플랫폼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 배경 이유가 뭐냐면 로블록스입니다. 최근에 로블록스에 보신 분들이 기자님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규제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뭐예요? 저희 학교에 이사가 계십니다만 명주대 이은준 교수님 이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따님하고 로블록스 하다가 따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죠. 타이핑을 하는데 그 이름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계정이 블록이 됐다는 24시간인가 48시간 블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이 이랬대요. 이 단어는 내 딸의 입니다. 했더니 뭐 답장도 없고
어, 불러. 그래서 깜짝 본인이 아니고 교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수는 우리 같으면 떠올려야 불러냈다고 문제가 되겠는데, 사수는 채팅 로그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바로 불러들어요. 그럼 로블록스 자체가 향후에도 로블록스로 계속 대비해서 이 생존성이나 통용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로블록스가 생존하면서 더 강하게 규제할 수가 없죠. 스스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미차펫도 그렇게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닌텐도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만, 닌텐도는 일본의 게임사를 폭행해서 자유를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내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전체 가족이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메타버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메타버스를 굳이 게임으로 규제해가지고 더 사실은 이 산업을 목적에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되고, 적어도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는 자유규제를 통해서 플랫폼이 자유규제로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메타버스가 이미 하강기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규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을 지면 죽을 거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질병구조 등등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고 뭐라고 이야기할 때 참 착착합니다. 한규천이 질병구조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언론구조 내용에 이제 여러분께 나오는 거죠. 얼마 전 민간인치를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가, 아, 이거 여러 기자님들 보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WHO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게임 이용자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취지에 깜짝 놀랐어요. 통계청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통계청도 변했더라고요. 아,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 뒤에 근거로 사는 게 뭐냐면, 아, 그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통계법 제22조에 국제불륜기능 특성행위법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통계법 위반이다. 오히려 확장하면 있는지 일부를 제가 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학회에 임원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거 임원 단톡방에 이거 올렸습니다. 이거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법을 그래서 통계청에서 관련법을 근거로 제외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체적으로 게임 이용장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민간은 이제 무시하고 저희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지난 문재인 정부 통계청 달라진 겁니다. 저희 학회에 법제도 이사님 계십니다. 이승민 교수님 계십니다. 혹시 이승민 교수님 연락처 필요하면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심선으로 해외에 계시는데 아마 기꺼이 연락 받으실 겁니다. 단톡방 이승민 교수님이 아주 격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계법 22조를 쳐다보 올리면서 통계법 제22조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네요. 이 조항이 어떻게 ICD 그 강제 조항으로 해석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의견을 올리셨습니다. 그 지승민 교수님은 상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행정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갑자기 통계청이 이런 쓸데없는, 아니죠.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건 당혹스러웠습니다. 과거 통계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이랬는데, 제가 2019년 7월에 질병구조 공동위 위원장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게임이나 게임처럼 저희가 장례식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떠냐면요, 예단인데요, 게임이나 게임 산업이 그쪽 이제 플래카드를 가지고 현수막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때 국회에서 이렇게 출입하면서 막았어요. 현수막 불가래요. 그래서 다른 의원실로 행사할 때 현수막 어떻게 가져오냐고 그랬더니 그건 의원실 관계자가 직접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의원실 그 관계자 불러가지고 부자가 연락을 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직접 와서 받아서 들고 왔어요. 이야, 이거 정말. 근데 그때 저희가 공대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는 이제 민간연체까지 이어집니다만, 저희가 공대위라고 그때 이제 문체부하고 또 이때 지병부 때 문체부하고 저희가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아군이었습니다. 문체부 관계 참 복잡하죠. 여기는 아군, 여기는 적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껄끄러운 관계, 여기는 또 아군, 여기는 또 아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보냈냐면,
지리를 공문을 보냈었냐면, 그때 이제, 일부 부사단체가 주최한 뿔, 스프링, 이렇게 했습니다. 케이스 뭐냐면, 통계청이 말을 안 들었어요. 보건복지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케이스에 지정 권한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주장이 많습니다. 그때 통계청은 또 우리의 의문이었습니다. 통계청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했었어요. 2010년 당시에. 그런데 통계청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통계청이 뭐라고 했냐면, 통계법 22조와 시행령 35조의 37조를 따라서 작성 보이셨는데, 이 권한은 자신의 권한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표준 분류는 특정 부처나 특정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를 겨냥하냐면, 보건복지부를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보건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케이스들을 계속 보시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향후에 더 성실하게 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민간보리체에 그때 발족하기 전에 문체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무조정 실장의 주재하에 질병코드에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담당 게임과장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때 담당 국장이 저를 해줬던 이야기 그거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WHO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만 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무조정 실장님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은 주권 국가다. WHO에서 지정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수용할지 말지는 우리가 다시 또 판단을 하면 되지. 기계적으로 수용 그쪽에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 이건 우리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얼굴을 하게 된 거예요.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회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민간 인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도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주된 연구 노력을 그래서 산업 파급 효과 분석을 이제 저거 들어간 연구팀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연구 PM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특정 부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바뀐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게임을 진동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이십니다. 후보 시절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게이머들은 득표를 위해 수단이 대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확하게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게임을 진동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 보도로 나오죠. 게임 특위를 설치하고 이대남을 공략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설마 한때예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게임 진동권 등재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도 그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게임 진흥권을 등재하고자 누가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그러고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임을 진흥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 게임을 진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즉 게임은 진흥코드라는 것은 도입하면 안 된다. 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설마 바꾸거나 뒤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해석과 그리고 저희 워딩이 틀리지 않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체 법안서 김인국 발언 분석과 황현아 일단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황민호 할 때 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과장이 누구였냐면 박승범 과장입니다. 박승범 과장. 그분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고 난 직후에 제가 이거 공개를 했거든요. 박승범 과장이 게임과에 온 게 2019년 1월인가였습니다. 2019년 2월인가에 제가 학회하고
정치도 비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과장이 모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환경 IT 문제를 저희가 학교에서 발제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때 박성호 과장은 그 사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아주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끝나고 나가면서 먼저 이제 세미나 끝나고 식사를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환경IT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법 개정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게임법 개정안이 출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게임학회 문체부의 파비 세미나 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영역을 줘가지고 어떤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계속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9년으로 진짜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 아이템에 대해서도 저는 초기 때 규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자유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7년 전에. 7년 전에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유 규제를 주장하는데 업계에는 전혀 지키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에 거기서 터져나온 게 재작년부터 시작한 트럭시위 아닙니까? 유저가 게임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자유비자가 되면 파탄이나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자유비자의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부터 이 산업계의 일각에서 집요하게 방해공작이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협단체도 있고 있는 것 같고요. 또라고 하면 안 되죠. 있는 것 같고요. 외곽에서는 뭐 신문협회라고 주장하는 신문협회라고 이제 말을 듣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집요하게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어진 이유는 제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뭐가 나오냐면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 내용을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있는 처벌 규정보다 훨씬 약하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세더라고요. 뭐 징역 5년 이하 뭐 그 다음에 뭐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때리는데 이건 너무 약한 규정입니다. 징역 2년 2천만 원. 근데 그거에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이제 게임회사에 대표이사로 있는 분들, 특히 창업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출된 이게 이겁니다. 2021년 12월 1일에 환경 아이템 자유규정 법안으로 한 물타기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용원입니다. 부킹나 게임법 전국에서만 발의됐고 양자가 이상한 운영실에 법안하고 충돌할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법안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대입하면 서로 다른 법안이 나오면 조정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자율규제, 하나는 법적규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용원은 자율규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규제 조항들을 통해 협회가 자율규약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야, 이거 좀 놀랍습니다.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병합심리의 일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면 이런 절차적인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생겨났던 건 뭐냐면 게이머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이용원식이 게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어쨌든 외부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주민한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덜컥 받는 거죠. 그래서 게임법 뭐 이런 자유규제가 들어간 것도 자기들이 준비하는 거 누군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제가 확정이 없습니다.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제출했는데 유저들이, 게이머들이 엄청나게 이 이제 한이 전화하고 댓글로 공격한 겁니다. 이용원이 일주일 만에 선들고요. 선발 다 되고 포기하고, 그래서 법안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용원 법안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18명인가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하태경 의원이나 또 이런 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게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게임에 대해서 이런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데 이용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불출교를 했을까요? 라고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주일 만에 본인이 항복했고 그 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뜩한 거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그래서 법안 속에서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낸 겁니다. 뭔가 불안했는데 보이지 않는 확인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 소위 말하는 저항세력이 저항세력이 분명히 뭔가 할 텐데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의혹이 있었거든요. 아, 이쪽 의혹이 흔들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분이 이제 김민도 의원 오늘에서 저희는 게임도 개정한 법안 소위에서의 저희의 발언 녹취록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실 분이 저희 게임업계 미래전략 담당 이사님이신데요. 이수아 이사님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언론 입장에서 그리고 또 김인호 의원이 한 발 발을 빼고 말을 바꿨죠. 그래서 그런데 녹취록 속기록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도 의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과연 규제다. 게임사 놈이 이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요, 속기록에 보시면 규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아까 이제 수출 42%라고 했는데, 그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규제를 법안에 만들면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적이라는 게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이제 법률과 그 밑에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령에서 많이 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자세하게 속기록을 설명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야 당론이 이제 행정부까지 포함해서 이 연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당론이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섯 개의 비슷한 명화, 이제 그 법률안을 묶어서 의회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것들을 그날 10월 20일 날 소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대충 다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뭔가 일조가 잘못된 거에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용호 의원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이제 기부하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커뮤니티가 언론에 문매를 맞아가지고요. 보안의 의무였으며 다음 권소위 때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 의원이 보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믿죠? 당황스럽더라고 하는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지는 갑자기 이게 드러난 게 아니라 아까 2019년부터 문체부가 어떻게 할지 규제를 한다는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논의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충분히 이제 얘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해외 게임사는 그러면 이 규제를 우리 국내법이니까 못해야 되니까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이 마음대로 이제 그 규제 받지 않는 걸 가지고 이제 확률 그런 걸 이제 엉터리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은덕 의원은 속기록에서 데이터를 달라. 해외 업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 업체가 로컬리제이션이라든지 과금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 퍼블리셔를 정해야 되고요. 자기가 직접 받는지. 그런 필연적으로 이제 한국 법에,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몇몇 게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입장권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재명 당 대표의 대상 공약이었던 만큼, 혹시 법안을 반대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개관위가 지금 이제 등급에도 좀 잘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가지 몰두를 하기 있냐. 요런 이제 또, 그, 지금 오른쪽 다리에 관한 문제인데, 왼쪽 다리가 간지러운 게 문제다. 이런 또 성동격사 지금 발언하셨는데, 정리하자면은, 요건 이제 행정부 및 여야가 이제 모두 일치단결해가지고 통과시키고 한 거라서, 그래서 다 다행인지 1월 30일 날 다시 소위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양 당의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거는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특별법인데요. 이제 행정부에서는 아예 목법인 민법에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하자문 담보, 이건 굉장히 이제 범위가 크고 무서운 건데요. 특별법을 위반하면
행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고발하는 거, 문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주자는 거지 고발하는 거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법을 건드리면 곧바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업체에서도 빨리빨리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산업진흥법 차원에서 이제 딜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예, 이상 구성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원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황당한 게 보는 게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용 업체는 갑자기 이 양반이 왜 돌출돼서 나왔나. 왜 돌출돼서 나왔나. 더구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걸 왜 뒤집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더 이렇게 난감한 게 뭐냐면, 나중에 언론에 해명한 게 뭐냐면, 자신들은,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반대한 거다. 단지,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뭐 하시는 분이 묻고 싶습니다. 법안에. 3년 넘게 황민영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뭐 하고 계십니까? 또, 게임산업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산업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산업을. 유저들이 게임이 거의 사용화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도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을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입는 게이머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게, 즉, 산업을 보호하자고,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건전하자는 것이 피해를 입히자는 법안이 아닌데, 그 기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을. 그 다음에 해외게임사 역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게임사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고요. 즉, 게임 심의를 해주지 않고 심의 거부하면 되는 거고요. 국내 서비스는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유저들이 해외에 있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영어 서버나 중국에 있는 한글 서버, 한국 서버까지 막 들어가서 게임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유저들이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게임도 넘쳐나고요. 중국 게임들이 한국 게임 오고 싶어서 정말로 지금 혈안되어 있고요. 중국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 게임도 역차별이야. 더 놀라운 건 최근에 또 보니까 규제 이슈를 또 일부 산업계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규제다. 전 더 놀라운 게 그들의 논리 개발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 개발. 셧다운하고 비교가 되라고, 셧다운. 셧다운이 나온 이래로 팬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게 어떻게 셧다운입니까? 저는 셧다운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처음부터. 황민영 아이템을 셧다운 전혀 레벨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두 개를 동일시해서 또 규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야, 그 논리 개발력 뛰어납니다.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구체의 법안소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월 30일, 2시에, 오후 2시에 소위가 열린답니다. 31일 오후 2시에 전체 회의가, 문체의 전체 회의가 열린답니다. 저희는 김은덕 의원실, 김은덕 의원이 지난번에 법안 통과를 막았기 때문에 저희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저희 그때 속기록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여당도 야당도 유일하게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속기록 보면 이분이 책임지고 통과를 시키는지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또 방해를 하는 경우에, 이분이 야당의 이 간사 아닙니까? 문체의 간사. 그러면 여당분들이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반대하면 설득을 해야죠. 근데 그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게 본인이 막았으니까요. 본인이. 저희는 이분이 책임지고 앞에 결자해지. 작년 말에 이미 아주 대응사고를 쳤고, 이용 의원은 그나마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는 일주일 만에 항복하고 빨리 처리했습니다. 법안, 뜨거워 처리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아, 이 양반이 모르고 들었나. 그 문제가 뭐라는 말고 바로 정리했구나.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14년? 자, 게임에 대해서 이런, 만약에 이번에 책임지고 통과가 안 되면, 책임지고 통과를 시키지 않으시면,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에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여당, 야당 관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게임이 적대적인 거,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 얼마만큼 대단한 문화인지, 전 국민이 향하는 문화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단지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관이 통과되는지 30일과 32일을 저희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겠습니다.